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당 위원장님의 말씀 한마디 듣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도당 위원장님께서 자원봉사를 격려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주말에 많이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 조국혁신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강민숙입니다. 자, 박은도 후보의 선전과 활동을 지켜보면서 하루빨리 지원활동을 나가야 하는데 하고 조바심 내던 차에 우리 당원들이 좀 협조해 주셔서 뒤에 차가 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규모나마 지원단을 이끌고 오늘 새벽밥을 먹고 왔습니다. 와보니까 곡성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. 또 우리 박웅두 후보님이 그동안에 곡성에서 어떻게 활동해 오셨는지 그냥 한눈에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쁘고 저도 이제 가슴이 벅찹니다. 우리 전라남도 이 곡성군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 그리고 혁신의 새로운 단초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후보를 내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감사하고요. 우리 그 곡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그 인근에 계시는 우리 그 전라남도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또 성원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멀리 4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왔으니 좀 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당원들께서도 좀 열심히 와서 지원 활동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자원봉사함으로써 이번 보궐선거에서 단단하게 한몫하셔서 보람과 또 그 성취감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박은두부님 화이팅입니다. 네, 위원장님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